보마. 이번에는 30세 기준으로 저 보호망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0세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자, 실속형이에요. 일단은 똑같이 아까도 얘기한 대로 상해사망 후유장애 기본적으로 들어가니까 이거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일반화 2천만원, 유사함 2천만원, 내열가 2천만원, 아까 전에 25세랑 별반 차이가 안 납니다. 심혈관 질환 1000만원, 그다음에 수술비 다 넣어드렸습니다. 다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녹색, DB 같은 경우는 일반암 1000만원, 그 다음에 소외감 1000만원. 왜냐면 이거 두 개로 이렇게 해드린 이유가 일반암이 그래도 아무래도 그 D사가 좀 더 저렴하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좀 더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넣어드렸고요. 양성 뇌종양, 그 다음에 심장질환 넣어드렸고, 네, 심장질환 500만원. 네, 이거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술비는 워낙 D사가 생보 약간 쓰고 첫 번째는 네 생보 약간, 네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있죠, 매 회당 지급이 되는 게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1종부터 3종까지 비관열에 대해서 보장이 튼튼하다 보니까 계속 받는 표적항암 약물치료랑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자, 아까 전 25세 여성분은 보험료가 한 7만원 정도 나왔는데 30대다 보니까 83,000원, 한 13,000원 정도 높게 나왔네요. 그래서 다 넣으니까 일반은 3천만원, 그 다음에 유사암 3천만원, 내열가 2천만원, 내혈성 2천만원, 그 상해 수습이 다 넣어드렸고 표적항암 다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저 보호망이 30세 프리미엄 플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프리미엄 플랜은 11만원대 나왔는데요, 요렇게 하셔도 되는데 뭐 29살, 28살이다 그러면 보험료가 몇천원 더 내려갈 거고, 31살은 어린이 보험이 가입이 안 되겠죠. 딱 30세까지만 가입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30세까지 어른이 보험이 가입이 가능하시고, 그 이후로는 아쉽게도 암, 유사암, 뇌질환, 심장질환, 그 다음에 후유장애 50%, 상해든 질병이든 요거는 어린이 보험만 가입이 되고, 성인 보험은 일단은 N사 같은 경우는 유사암이 납입 면제가 안 돼요. 하지만 8대 납입 면제가 되잖아요. 지금 현재 또 12% 할인이 되다 보니까 가성비 9 땡땡 보험, 요 보험으로 12% 할인도 받고, 암, 그 다음에 상해 질병 후유장애 80%, 50% 아니에요. 그 다음에 뇌졸증, 급성심근, 요새 어린이 보험은 뇌혈과 허혈성인데, 근데 이제 성인 보험은 뇌졸증 급성, 보장 범위가 짧다. 어떤 부분이요? 납입 면제 부분이요. 그리고 일단은 3대 말기 폐지랑 강경화 심근경색, 8대 납입 면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12%까지 할인이 되다 보니까 요런 부분도 성인이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보호망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프리미엄 플랜 30살 여성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휘르르 뽕. 자, 보호망 일단 여기 보시면요, 49,220원이에요 N사. 그래서 암 3천, 유사암 2천만원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내열가 2천만원, 그 다음에 부정맥 1천만원 넣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수술비도 상해 수술비 5대 장기 각막 조혈목 다 2천만원씩 넣어드렸고요. 골절 화상, 골절은 잘 아실 거예요. 여러가지 뼈에 금감염, 화상은 심재성 이도, 그냥 표지성이나 다른 그냥 화상 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심재성 이도 화상을 받아야 보장이 된다. 자, 중대형 화상 및 부식, 네, 이렇게 되시고요. 자, 녹색 D사 같은 경우는 일반암 2천, 유사암 2천, 합산해서 일반암 5천, 갑상선 4천, 암진단은 이 정도면 됐지. 더 원하시면 1억까지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암 5천이면 됐지 뭐 얼마나 더 넣으시려고요. 그리고 뇌질환 같은 경우는 뇌혈관 2천, 허혈성 2천, 그리고 상해 수두비, 종수두비 119대, 119대 같은 경우는 특정 N대 수두비잖아요. 머리 쪽이랑 뇌 쪽이랑 그 다음에 심장 줄어 질환 쪽에 좀 더 보장 범위가 넓은 쪽으로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또한 기타, 골절, 화상, 중대한, 항암, 계속받는 표적 다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116,000원이다. 자, 보험료가 부담되시면 30년 납입을 하면 한 9만원대로 나올 것 같고요. 아니면은 담보 뭐 119대나 여러가지 뭐 암진단금 조금 빼면은 한 8-9만원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20년나 90세 만기로 웬만한 거 다 넣어가지고 11만원대 나왔고요. 이거는 정답이 아니니까 본인 납입 여력에 맞게끔 가입을 하시면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